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여요. 좀 들어오면 인사할게요. 오랜만이에요. 헬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 떡볶이 먹고 있다고.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민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보고 싶었죠. 헬로, 헬로. 네, 이제 근황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 소식도 전할 겸 어제 이제 뭐 이제 프롬 글로도 이제 저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하고 써내려가는 뭔가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저의 이런 소식들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안녕, 안녕. 네. 오랜만이죠? 좋아요. 웰컴 백 민기.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뭐냐 그 고기 먹었어요. 삼겹살. 방금 먹었어요. 한 10분 전에. 이제 제 라이브 처음이시라는 분들 많으신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인기예요. 아이 러브 유. 웰컴 백. 예. 네,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저 어떻게 지냈냐면, 되게 좀긴 시간이었잖아요. 저에 대해서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냥, 좀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녕, 안녕. 네, 보고 싶었다고. Thank you. 와, 사실 조금 어색해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어색한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브이앱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한번 같이 융화돼서 해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뭐 했냐고? 아, 아직 오픈이 안 됐나요? 일단 제주도에서 윤호랑 그 뭐죠? 흑돼지 먹었어요, 저. 흑돼지 먹고 제가 제주도에서 그 고등어회를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등어회를 못 먹어서 크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고등어회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고등어회 먹고 싶어요. Yeah, how are you? 노래 추천. 요즘 제가 뭐 듣고 있냐면, 뭐 듣고 있지? 이제 DPR LIVE님의 그 옐로우 캡 노래, 저는 그 뮤비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뮤비가 너무 이뻐서 그거 추천드립니다. 아우. 지금 여기는 회사예요, 회사.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랑 이제부터 친해집시다.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되게 이제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시간이 더 기니까요. 맞죠? 아, 필리핀에서 보고 있다고. 운동 열심히 했죠?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했죠. 막 울그락불그락하게는 안 했고요. 그냥 적당히 제 몸짓에 맞춰서 했습니다. 필라테스요.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다가 지금은 회사에서 지금 운동 중이에요. 네, 필라테스는 남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시 춤추니까 힘들지 않냐고? 사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춤 연습을 이렇게 째끄작째끄작 했는데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더 뭔가 는 느낌이랄까? 네. 좋습니다. 운동의 매력을 알려달라고. 사실 저도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사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운동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몸을 위해서 음식 같은 거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다. 밥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닭가슴살 먹고 살짝 이런 거? 그러면서 몸이 좀더 좋아지고 뭐 그러죠. 막 저는 막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막 근육이 찢어지는데 막 이게 행복하고 이런 것까지 못 느끼겠는데. 근데 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운동 그래도 적당히 하는 편입니다. 네, 킹덤도 봤고 이미테이션도 봤어요. 저는 킹덤 무대 중에는 저희 원더랜드에 있을 때 되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멤버들한테 연락 많이 했었거든요. 네, TMI. 저 TMI?
오늘 이제 고기 먹었어요. 삼겹살. 아, 그림 실력 많이 늘었죠. 근데 사실 이제 그림 실력이 제가 연습한 게 아니라 저도 되게 오랜만에 그림을 그린 건데 잘 그려지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네, 삼겹살 먹었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소질이 있다고. 아유, 감사하죠. 네, 저도 잘 그린 것 같긴 해요. 다들 이제 제가 그렸냐고 물어봐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즐겨하는 취미요. 아, 리더 우영 막내 민기. 리더 우영 막내 민기. 막내 민기가 낫죠. 사실은 옛날에 저희 연습생 때 이제 윤호가 얘기한 거 봤는데 저희 연습생 때 역삼동에서 연습할 때 윤호랑 저랑 산이가 막내였어요. 근데 저희 셋다 막내 같지가 않아가지고 형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호도 그렇게 막 막내 같지 않아서. 요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 저희 8명 퍼포먼스 너무 기대된다고. 좋죠. 저녁이요. 제가 원래 한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보리밥 먹어서 추천해드렸는데, 아, 요즘에 저 타코가 맛있는 것 같아요. 타코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타코로 막 즐겨 먹지 않았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타코가. 좋습니다. 에이티즈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랩 파트요? 저는 그래도 뭐 지금은 잘못 듣겠는데 그 저희 옛날 앨범 제거랩 파트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아직도 마이웨이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요. 저는 막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좀더막 힙하게 많이 입었다면 요즘에는 좀더 젠틀하게 많이 입는 것 같은데요. 막딱 맞춘 것보다 살짝은 핏이 좀 남지만 그런 느낌. 아, 말이 어렵네요. 네, 사실 요즘에 추리닝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아, 미션 해야죠. 그 미션이 제가
그 3인칭으로 네. 그 3인칭으로 아마 잠시만요. 아, 3인칭으로 종호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종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3인칭은 저 잘해서 제가 습관적으로 3인칭 많이 쓰거든요. 아, 성화형 랩전 톤이 좋던데요. 그래서 제가 3인칭 잘해서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미션이면. 제가 홍중이 형그 영상 봤거든요. 그 꿈빛 파티? 꿈빛 파티 맞나요? 그거? 와, 봤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냐, 유튜브를 켰는데 홍중이 형이 그 챌린지 하는 게 클립으로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홍중이 뜨길래 바로 홍중이 형한테 보냈죠.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귀엽더라고요. 아, 전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그거 보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요즘에 그 꼬꼬무 많이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제 가사에도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그거. 아. 라면 먹방? 현재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그 뮤비가 이뻐서, 그 디피알라이브님의 그 옐로우 캡 좋아합니다. 두두두. 치킨 라면. 제가 라면을 원래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 따라 이게 운동해서 그런지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먹으면 치킨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애니메이션 많이 보죠. 이름을 잊어버렸네. TV쇼요? 그전 거미라도 어쩌고저쩌고 이제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그거 막 재밌게 봤고. TV쇼? 가장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이죠? 원래 신라면은 진리라서. 아노 하나 봤죠, 전. 아, 이거 셔츠 지퍼가 있냐고? 네, 요런 옷입니다, 요런 옷. 뭐, 없어요? 저, 네. 캡처 타임. 오케이. 오늘 패션 컨셉은 그냥 살짝 힙하게 입고 온것 같은데요.
맞아, 여러분 저 이렇게 많이 달려있긴 한데 오랜만에 입고 싶어서. 이런 거 입고 왔습니다. 하고 안경도 사실 쓰고 오긴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경 쓴 게 낫나요? 민트 초코 치킨이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민트 초코 치킨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민트 초코 붕어빵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보는 드라마요? 그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주변에서 그 의사 생활인가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도이 님 분들 아마 신곡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 노래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도 들었는데 신곡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도이 님 분들 아 랑종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였지? 아도이님 분들이랑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무대가 겹친 적이 있어요, 공연 때. 제가 팬이어서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하러 가려고 팬이라고 딱 이제 무대 끝나고 갔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톰 그리넌 님 분들 노래도 좋아요. 톰 그리넌? 톰 그리넌? 톰 그리넌? 저 밴드를 좋아해서. 두두두두 예예 먼 녹음 에피소드? 먼 녹음 에피소드가 뭐가 있지? 아 이때 멋이 먼 녹음할 때 이제 너가 랩을 조금 하드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피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되게 소프트하게 쓰려다가 완전 하드하게 썼죠. 근데 하드하게 써서 녹음을 다 했는데 이제 너무 하드하다고 그래서 살짝 덜어낸 게 이번 멋 랩인 것 같아요. 네, 그 전파 전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조금 덜어낸 게 그 정도? 였습니다. 아 이거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스타일리스트님 분들한테 받았어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끼고 다니니까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취미요? 제가 원래 클라이밍을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 R 없어요. R 없어요. 민트 초코죠? 요즘 드라마요? 요즘 드라마? 아, 드라마 본 게 뭐가 있지? 안 본 것 같은데요, 드라마. 클립으로 많이 보고. 네, 이미테이션 봤는데, 이미테이션 살짝 봤어요. 아니, 저는 조금 어색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클립으로는 좀 많이 봤고, 이제 그 유해 스케치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매드몬스터님 분들이랑 이제 스파클링인가요?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스파클링 대단하구나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클립이 너무 웃겨서 노래 부르는 그 매드머스터님들 노래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웹툰을 안 봐요. 네. 아, 윤호보다 윤호가 더 크지 않을까요? 키는? 아마도 전 에이티즈 윤호가 더 좋아요. 저는 성호 형 랩 잘해서 성호 형 랩도 좋아합니다. 머리를 살짝 다듬기만 했는데 아직 막 자르진 않았어요. 머리 길어서. 긴 머리 가지고 오세요, 짧은 머리 가지고 오세요. 제가 긴 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짧은 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연생 때요? 연생 때 그 역삼동에서 그 녹음하고 있으면 그 저희 역삼동 연습실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가 녹음하는 부스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근데 이제 연습실 있고 여기가 이제 유리 거울이에요. 아, 여기가 유리 거울이고 여기가 이제 거울이 아니라 이제 유리인데 이제 비치는 곳인데 항상 여기에서 연습하고 새벽에 연습하고 있으면 한 뒤에서 이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몇 번씩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귀신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믿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무서운 귀신 영화 같은 것도 안 보는 거고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 무섭긴 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막내 홍중 리더 종호. 막내 홍중이 형이 낫죠? 긴 머리가 더 좋다고. 아이, 좋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산이는 무서워서 못 보는 거고, 저랑은 산이랑 살짝 분류가 다르죠. 제가 근데 산이보다는 무서운 걸잘 봐서. 저 리틀 포레스트 좋아해요. 윈드초커 좋아하죠. 네, 필라테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운동하면서 필라테스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시리얼 먼저, 우유 먼저. 저는 무조건 시리얼 먼저 넣고 우유 넣어요. 아닌가? 아, 시리얼 먼저 넣고 우유 넣는 것 같은데. 근데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 빨리 먹는 게 중요하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그, 뭐지? 되기 전에. TMI. 제가 오늘 삼겹살 먹고 한게 없어가지고. 삼겹살 먹은 거? 그리고 머리가 많이 길었다. 이 정도? 저는 원래는, 아, 근데 계속 나뉘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근데 요즘 또 강아지가 더 좋기도 하고, 둘다 좋아하는데. 네, 삼겹살 먹었어요. 아, 다음 멤버 힌트.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미션을 멋있는 거, 좋은 거낼 거라서 다음 멤버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거 많이 봐요. 그 발가벗은 세계사. 그거 재밌어요. 그게 밥 먹을 때 보면은 시간이 후루룩 갑니다. 블로리아 랩이요. 뭐였죠? Yeah, giving you my invitation. 아줌이 pay attention. 쿵쿵대는 비트의 분위기 탱고 뒤죽 빡죽 난리 났어. 요런 느낌이죠. 이제 종호한테도 노래를 추천해 줘야 되는데, 종호한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줄까요? 그 저는 유튜브 클립으로 그 왕좌의 게임을 살짝 봐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종호한테 아, 이거 미션을 하는 게 되게 힘들다. 미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윙기는 우리 종호를
이렇게 한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민기는 우리 종호가 일단 우리 팀을 위해서 항상 꾸준히 노래 연습이라던가 형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민기가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뭐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막내로서의 책임감보다 더큰 책임감을 짓고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민기가 종호를 생각하면서 추천해주는 노래는 DPR 라이브님의 옐로우 캡이야. 한번 듣고 우리 에이티니 분들한테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한다. 좋았다. 원래 이런 거 일부러 어색하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민기는 종호가 너무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미션을 준비한 게 있죠. 그 다음 분들한테 이 V앱을 제 V앱을 바톤을 이어받을 분한테 채준님 성대모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같이 아니죠. 같이 아니고 저희 에이티즈 노래로 채준님 성대모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꼭 찾아볼게요. 좋았죠? 우리. 아. 유리가 없어요, 안경에. 좋습니다. 네, 쿰파첼이요. 제가 그거를 영상을 못 봐가지고 제가 보면 하는데 네, 완전 멋진 미션 줬죠. 제가 그 다음 분 누군지 모르는데 요런 느낌으로. 아, 진짜요? 뚜뚜뚜. 아, 근데 홍중영이 한걸 봐서 미션이 오면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제가 조금 어색해가지고 재밌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앞으로 더 재밌는 소재를 통해서 많이 올 테니깐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멋 레파트요. 멋이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죠. 이 드라마의 최초 주인공인 줄 알겠지. 죽어도 몰라 끝이 보일 때까지 다치. 이런 느낌이죠. 나도 사랑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었어요? 아유, 저도 고마워요. 와우, 오빠 최근에 가방 사셨나 봐요. 내건 가방. 와우. 내건 가방. 오, 저도 한번 나중에 써볼게요. 개복집 포즈. 네네. 픽션. 픽션.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Bye bye. BYE.